우리나라 주요 하천에 서식하는 붕어의 간과 혈액에서 식품 포장재, 반도체 등에서 발생되는 화학 물질이 다량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 평가 연구과 김필재 과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태입니다. 네. 이번에 조사하신 하천이 어딘지, 그리고 이 하천들을 조사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려주시죠. 예, 이번 조사 지점은 낙동강, 영산강, 남강, 북한강, 그리고 순천 지역에 있는 상사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하천을 조사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가불암 물의 용도가 산업용에서 생활제품까지 워낙 다양하여 여기에서 사용되고 난 다음 배출되는 물질이 모이는 하수처리장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대상으로 조사한 화학 물질이 과불화합 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물질이고 또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과불화암 물은 물론 인위적으로 합성한 것입니다. 이런 물질은 반도체, 세제, 왁스, 코팅제 등 산업용뿐만 아니라 프라이팬, 식품 포장재, 카펫 등의 다양한 생활용품에도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과불암물은 배출되었을 때그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아주 안정한 물질입니다. 즉그 어류나 사람 몸에 들어가면 분해되지 않고 배출도 되지 않아 농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조사 결과 붕어의 간과 혈액에서 말씀하신 과불합물이 검출되었다고 하던데요. 그 양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간에서는 0.16에서 최고 한 11.1 ppb 수준, 혈액에서는 1.72에서 최고 48.23 ppb 수준 검출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제법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양이 하천수보다 훨씬 많은 거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천수에서는 2.3 내지 35.45 ppt 검출됐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ppt는 pp보다 1000배 낮은 농도거든요. 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붕어의 혈액 중 농도는 하천수보다 1000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비록 하천에서 농도가 낮아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서식 생물에는 높게 농축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유해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과불합물이 생물체에 들어가면 계속 축적이 되지만 아직 그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고 또 인체 유해성 여부도 결론이 안 났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과불암물 중 과불화 옥탄 술폰산이라는 물질이 현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현재 배출 수준에서 이것이 주변 생물이나 또그 생물을 섭취한 인체에 얼마나 위해한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계속 축적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 관리 기준이나 이런 규제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인체 유해성 연구의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PFOS의 경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쥐실험 결과 간 독성과 면역체 이상을 초래한다는 보고는 있으나 아직 독성 영향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직도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붕어 외에 하천의 다른 생물체나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혹시 후속 연구 계획이 있으신가요? 좋으신 질문입니다만은 금년에는 붕어의 혈액 간뿐만 아니라 사람이 주로 섭취하는 근육 부분을 포함해서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네. 또그 붕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쏘가리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추가로 좀 연구가 진행돼야 할게또 많아 보이고 그에 대한 규제 기준도 또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